안녕하세요. 생일 축하드립니다. 조이루. 표식 선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. 표식 선수 한마디 해주시죠. 오늘 2-1로 아슬아슬하게 이기긴 했는데 저는 아직 이겨서 좋긴 한데 저희 팀 경기력에 만족을 못한 것 같아요. 다음번엔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네. 보여주실 것 같아요. 솔카 선수도 그래도 아프리카를 상대로 첫 승을 거두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첫 경기 이겨서 다행이긴 했지만 첫 번째 판, 두 번째 판 아쉬운 모습 있었고 세 번째 판도 좀 아쉬운 모습이 있어서 다음에 더 준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솔카 선수는 DRX 주전으로 지금 첫 승리를 거두신 건데요. 좀 부담감은 없으셨나요? 네, 부담감은 없었어요. 네. 근데 사실 솔카 선수가 지난 DRX에서도 경기에 직접 출전하는 게 아니더라도 항상 경기장에 와서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랑 막 같이 피드백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뭐 분위기 복도도 이런 거를 저희는 현장에서 봤었기 맞아요. 때문에 이 선수가 언젠가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이 이제 나한테 진짜 엄청난 기회다 오히려 뭐 약간 이런 생각 있으신가요 이번 연도? 네 이번이 진짜 제 인생에 아마 그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열심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각오 대단한 것 같습니다. 표식 선수가 그러면 인생의 터닝포인트 하면 표식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? 좀 뭐 솔카에게 조언도 해주고 그러시나요? 글쎄요. 제가 일단 겪은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그 리신 음파였어가지고 저는 네.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네, 사실 DRX는 이번에 신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아프리카 프릭스에는 좀 노련한 선수들이 많았잖아요. 어떤 식으로 데뷔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. 저요? 네, 표식 선수 대답해주세요. 이제 저희 팀이 아무래도 신이 많다 보니까 그 기본기 플러스 이제 팀 게임 적응 그리고 이제 체급 늘리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굳이 아프리카가 이제 뭐 그 베테랑 선수들이 많다고 뭐 따로 준비하진 않았고 그냥 신인 만큼 기본기와 체급 그리고 팀 합에 많이 신경 써서 연습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목표 지점에 어떤 그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걸 올리는 과정에서 지금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끌어올린 상태다 그렇게 뭐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하세요, 표식 선수? 2년차 베테랑과 평가. 이게 아무래도 전 그 2020 DRX를 기준을 많이 삼아요. 이제 그 정도를 100%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생각할 땐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많다. 네, 그렇습니다.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드 정글이 이제 MVP를 받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DRX 경기뿐만 아니라 오늘 총 그레이브즈 조이 콤보가 5번 나왔어요.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네, 물어봅니다. 승률은 좋지 않거든요, 많이 나온 거 대비. 근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더 선수들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서. 그레이브즈는 일단 정글링을 되게 차곡차곡 쌓으면서 힘을 키워놓으면서 이제 조이가 라인전 주도권 세게 잡는 걸로 정글 쪽 교전이나 그 미드 정글 힘을 이용해서 뭐 사이드 라인에 개입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만약에 그레이브즈 조이가 멋진 활약을 보여주면서 게임을 이겼다 그럼 솔카 선수 그거는 그레이브즈가 잘한 건가요? 조이가 잘한 건가요? 누가 좀 더 잘한 건가요? 다 상호작용하는 것 같아요, 그거는. 겸손한 멘트로. 아니, 전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오늘 이 경기에 베인이 나왔잖아요. 맞아요.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솔카 선수랑 이제 표지 선수를 솔랭에서 만났을 때 그때 원딜이 베인이었거든요. 기억하시나요? 혹시 그거를 오마주해서 오늘 베인이 나온 건지. 되게 안 좋은 기억이라 그러더라고요. 네, 솔카 선수. 예. 그때 아마 그때 저희 원딜이 바오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서 네네. 바오였으면 이겼지 않았을까. 네. 근데 베인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쌓는 그렇죠.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이번엔 표식 선수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. 상대 리엔즈 선수가 세라핀을 꺼냈습니다.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던 카드인 것 같은데 상대 보니까 어떠셨나요? 세라핀
그 세라핀이 나왔는데 저희 바텀이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. 상대를 많이 못해 봤구나 하고 약간 세라핀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 팀도 별로 없었어가지고 이번에 확실히 그 데이터 쌓고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. 어, 그 과정에서 상대편은 일단 정글 네. 입장에서는 그냥 딱히 근데 압박은 심하진 않았어요. 원래 이제 정글 입장에서 이런 네. 유틸리티 서포터들은 길 가면 죽어요. 나중에 내가 그냥 만나서 때리면 된다. 그렇죠. 요즘 또 너무 세가지고 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실 저희가 온라인이다 보니까 표식 선수 특유의 세레모니나 이런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또 뭔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러시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, 어떤 얘기 했었는지 뭐 모르시는 팬분들 있으니까 표식 선수 직접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그 저번에 무슨 그 인터뷰 다가팀 전체가 네네. 하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세레모니 관련돼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. 그때 이제 제가 답변한 게 그 캐스파커 우승하고 담원이 베인 선글라스 끼고 네. 그 세레모니 인터뷰를 했잖아요. 네네. 제 담원 쪽에서 그 선글라스를 저희 쪽으로 보내주면 약간 할만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. 아, 이제 핫한 아이템이 됐는데 그러면 솔카 선수는 표식 선수 그런 또 세레모니를 통해서도 많은 화제가 되고 이런 거 보면서 나도 나중에 좀 저런 쪽에 가고 싶다 아니면 아, 나는 이런 느낌이라면 다른 이미지로 가고 싶다 어떤 생각하셨어요? 저는 일단 창현 형은 게임을 솔직히 많이 잘해서 그게 되는 것 같아서 네. 저도 일단 잘해보고 생각해보겠습니다. 아, 예, 멋집니다. 그리고 원래 옆에 광대가 명 있으면 자기가 안 해도 돼서 편해요. 아니, 근데 저런 이미지. 아, 저런 이미지. 너무 부담 느끼지. 그러지 않아도 돼요. 예, 본인이 그렇네요. 재밌을 때 해주시면 아니, 됩니다. 오늘 사전 인터뷰에서 혹시 조총 세레머니를 보여준다고 들었는데. 네, 네 드레드한테. 네. 아, 그. 아, 네, 뭐라고요? 제가 못 들었어요. 조총을 이제 쏴버리겠다. 이제 드레드에게 네. 아 그냥 드레드님 심장 아, 네. 아 딜량 어마어마한데요 이거 아 네 아 네 제가 네 표식 선수는 사실 이 카메라 구도가 더 익숙해요 네, 네 그쵸 경기장 카메라보다 네. 왠지 저한테도 좀 익숙한 것 같아요 네, 네. 네. 자 이제 다음 경기는 하나생명과의 경기입니다. 와~ 한솥밥을 먹던 초비 데프트 선수를 만나게 되는데요. 각오를 한번 들어볼게요. 표식 선수 먼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적이니까 이기긴 해야 되는데 어? 마이크가 잠깐 누가 좀 가슴이 아프긴 한데 네. 뭐 그래도 적팀이니까 이겨야죠. 아 네. 네 솔카 선수는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솔카 선수는요? 저는 전 팀에 있었던 같은 동료 지훈이 초비 선수 만나서 되게 좀 화제가 될 만한 매치업이라 저도 열심히 싸우겠습니다. 네, 양 팀 간의 경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.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네,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표식 선수, 솔카 선수와 인터뷰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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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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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렇게 해서 승리.